올해도 음반 코너를 했잖아요. 비긴즈, 매직샵, 그리고 이제 스피콘까지 저희도 다 봤는데 뭔가 이제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. 너무 많은데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저는 제 작년에 했던 시카고 공연이에요. 와우.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옛날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좀 많은 희망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,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,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. 빨리,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, 물론 이 말도 되게 지겹겠지만 직접 많은 말들과 이 호흡들과 이 표정들과 이 제스와 이 몸짓들을 직접 뭔가 보여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. 전혀 지겹지 않아요. 네? 제 마이크 색 이쁜데? 아 그래요? 민트합니다. 네네. 하여튼 뭐 오늘 그리고 너무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. 사실 팀이 한 팀이 8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그 이상으로 사실 오늘 이렇게 야외 공연을 해서 오랜만에 프레시한 감정이 더 커서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보고요.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게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공연할 수 있다는 자체에 너무 녹음해서 보내주셨을지 또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도 이날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2021 버스터 소우주는 또 오늘 끝나지만 지금 못 보는 것도 너무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좋은데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왜냐면 방탄소년단이랑 아미와의 이제 신뢰라는 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지켜오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온 그런 게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하는 그렇지만 아미분들이 이걸 함께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각자의 공간에서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